자, 오늘 해설에 원창영 광살 해설위원 그리고 광살 캐스터 BJ 감스입니다. 자, 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Let's go.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정재영 대 황경인 만큼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4강전이기 때문에 3판 2선승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재영. 아, 잠시만요. 네. 아, 예, 예. 맞습니다. 네. 바르샤가 옴입니다. 네, 바르샤가 옴이죠? 네, 바르샤가 옴입니다. 바르샤가 옴입니다. 바르샤가 옴입니다. 바르샤가 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기 전에 네. 스태프 깨는지 좀 확인 좀 할게요. 3판 2선입니다. 그렇습니다. 4강은 무조건 3판 2선이고 3, 4위전 3판 2선 네. 결승전 5판 3선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는데 두 네. 선수 모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고 박카스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기 좀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황경 선수랑 저는 지금 방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왔는데 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정재영 선수가 조금 앞서기 때문에 네. 황경 선수가 과연 어떤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과연 정재영 선수가 이번에도 결승에 갈지 2회 연속 결승에 갈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전 체크가 됐고요. 네. 자, 스태프 더 뺐습니다. 네. 6분 3판 2선 경기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 컨디션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황경 선수는 앙리로 지금 특정한 후보에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앙리가 죽은 거는 네. 야, 좀 약간 첫 번째 경기 아쉬울 텐데요. 하지만 질라탄 이브라이모치 네이마르 쿨리베르트라는 그런 걸출한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황경 선수가 이용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아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크로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라탄과 클라이 조합은 황경 선수의 조합에 있어서 굉장히 이득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황경 선수가 공고 이브라모비치는 괜히 샀다 팔아버리고 싶다. 네. 승형님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할 만큼 믿진 않은 선수인데 네. 이 선수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재영 선수 보시죠. 네, 정재영 선수는 뭐 가장 잘 쓰는 4-1-4-1 포메이션이 나왔고요. 네네. 일단 트레제게, 카르다도, 포그바까지 컨디션이 좋고 또한 바르잘리까지 컨디션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정재영은 항상 센터백을 수비형 미드필더에 쓰는데 그거를 보다받은 12시로 컨디션이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디발라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정재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발라의 움직임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정재영도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6 간 클럽 월드컵 4강 첫 번째 경기 WG 환경 대 WG 정재영 BJ 정재영간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재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클럽 간의 내전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대결인 만큼 그렇죠. 선제골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제골이 중요하고 또 이거 왜 그러죠? 예, 아 이거 또 튕기는 거 아닙니까? 또 튕기면 레전드죠. 어제, 아니 뭘 레전드야 또. 어제 튕겼잖아요. 아 나 어제 튕겨서 존나 빡쳤단 말이야 진짜로. 저 24시간 방송해야 돼요. 아 진짜로. 자. 아 존나 알바 진짜. 자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 때문에. 자 뭐 저희가 언급해둔 부분인데 네. 자 CDM에 향후 드롭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형우 드롭을 RDM으로 매치했어요. 네. RDM하고 CDM은 다른 점이 RDM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줍니다. 아! CDM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드필더의 공격적인 배치를 위해서 아마 형우 드롭을 배치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호르디 알바 시작하자마자 살짝 고민이 네. 많습니다. 앞쪽으로 호나우지뉴 그리고 클라이베르트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으로 가보는 환경인데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정정이 앞서기 때문에 네네. 수비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환경 선수한테는 좋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공으로 천천히 돌리는 정정이기 때문에 오 뭐죠? 자 이거는 이야! 네. 정정 패스 보세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네. 미니맵으로 쩔어 패스 정말 대단한 패스를 보여줍니다. 네. 이야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저는 뒷공간 패스를 계속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네. 중거리 슛을 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야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뒷공간을 보면서
마치 후안 카를로스 베론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세바스티안 베론이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많은 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정재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공 상황을 잘 막는 게 고환경 선수한테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보누치 앞쪽으로 에이패스 좋았습니다. 디발라를 잘 활용하는 정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사이드 쪽으로 볼이 이렇게 배급이 돼요. 자, 에이패스 프리백이 골대 들어갑니다. 빠르다. 정재영.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는 항상 디발라에서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디발라한테 공격이 가고 중앙 미드필더 거기에 트레제게 연결 깔끔했죠. 그렇습니다. 잡으면서 슈팅 때려봤죠. 튕겨나오고 카드라도가 세컨드 볼 잘 잡으면서 1-0으로 앞서가는 PG 정재영 역시 실력파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뭐 3판 2선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경기 지더라도 두 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집중을 끝까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하동진 선수, 황경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졌고 이제 20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재현 선수는 수비 정재현 선수가 이제 공격할 때 네. 황경 선수가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놔두면 안 돼요. 네. 자, 지금 계속 선수들을 이용하면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개인 프레싱을 하는 지금 황경 선수인데 이런 모습들이 스태미너가 이제 스태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스태미너의 부족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정재현 선수가 워낙 드리블이 좋고 지공상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네. 압박이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달 살짝 올려본 걸 이번에는 수비 좋았습니다. 자, 과드라도 정재영 수비 너무 흔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비 좋았습니다만 걷어내는 볼은 좋지 못했고 이번엔 정재영이 드리블 마저 좋지 못했습니다. 정재영도 약간 압박감을 느끼고 있나봐요. 네, 그만큼 황경 선수가 지금 압박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주고요. 네네. 네, 공격적으로 조금 이제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어우 좋죠. 이야, 자 리우네 메시 자 황경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전. 아 타이밍이 한 타이밍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심리전도 네. 걸려다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랑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재영은 기다려주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아, 이번 드리블. 아니, 이거는 와. 와.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재현 선수의 드리블을 전혀 예측 못하고 있는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큐부스터 쓰면서 좌우로 꺾으면서 때려버리니까 네. 물론 들어가지 않았지만 황경의 수비가 벗겨지기 십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바나나 벗기듯 쉽게 벗겨버린 황경의 수비 위험한 상황. 네. 그리고 정재현은 이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경 선수는 신보석 선수의 플레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신보석 선수가 저번 결승에서 정재현 선수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보면은 뭔가 백패스보다는 과감함이 우승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실력차가 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선제골이 그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선제골의 중요성 한 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항렬 선수입니다. 이야 빠릅니다. 호나우지뉴 네. 07호나우지뉴 어떻게 할 것인가. 호나우지뉴 살짝 올려 봅니다. 지라타 이바비차 이번에 키에린가 맞고 부폰 못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황경은 동점 골을 성공시키면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코너킥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황경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대해보만 합니다. 자, 알바가 올렸습니다. PK 아, 골퍼 나오면서 네. 역시 정재영의 판단 능력 정말 1류급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일단은 1-0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네. 지금 보면은 황경 선수가 역습을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습을? 네, 지금 미드필더가 볼을 돌리면서 올라오는 정재영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돌리다가 뺏기게 되면 바로 역습상황을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습상황을 잘 이용하는 게 황경 선수한테 골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바르찰리가 컨디션이 12시니까 빌드업 과정에서도 바르찰리 패스가 미스 안 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발라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보세요. 또 비어요. 그렇죠. 자, 지금 공간이 많이 벌어지는 환경인데 위험합니다. 바르찰리 짧은 패스 크로스 바르트라 일단은 빼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습 상황을 조금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랑 할 때는 근데 빈 곳이 아예 안 보여요. 자, 지금 보시면 네. 황경의 패스 미스가 한 번도 지금 나왔는데 네. 힘들게 빌드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재영 선수 커서 바꾸는 거 보면은 볼백을 네. 웬만하면 무너뜨리지 않아요. 항상 볼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역습 상황이 와도 오, 자 일단 보죠. 일단 보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죠. 자, 황경 리오넬 메시 그러나 그 위험. 아, 좋아. 자, 큰일이에요. 황경 채트니 때려야죠. 아, 고민이 너무 많고 다시 한번 황경 질라탄. 아, 자, 어영부영 부스케츠. 자, 과감함이 필요하다. 아, 지금도 손이 굳었나요? 황경이 긴장하면 손이 굳어버린다.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경이고 네. 정재영 1-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황경이고 네네. 지금 보면 사이드 쪽이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바람이 안 돼요. 황경! 오, 자, 이 제트니
아, 지금 너무 많아요. 가감에게 아, 지금 올려봐야 되는데 왜 자꾸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는지. 네. 자,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린 부분이 있나요? 네. 아니면 생각이 많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정재현 선수의 수비가 좋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수비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 전성기 시절 유벤투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자, 수비 좋았고요. 4-1-4를 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공격 숫자가 항상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네, 그 숫자 4명을 이어는데 숫자가 2명으로 느껴지는 건 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피케 넘어지면서 수비 앞쪽으로 빨리 걷어내고 슛 넘어져! 빨라요! 아,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의 심리전이 아, 진짜 정지영 수비 잘합니다. 네. 박스 근처에서의 심리전은 확실히 고환경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고환경 선수 예, 자, 옆쪽으로 또 디발라의 정재영. 네. 자, 중앙 쪽에서 비다리 클라이베트를 넘어뜨리고 볼을 얻어냈고요. 뒤쪽으로 빼내면서 여유롭게 운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정재영은 정말 여유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을 또 두 명 사이 뚫어냈고요. 자, 바르찬이 자, 옆쪽으로 내줬습니다. 쿼드라도 포그바 뒤쪽 살짝 빼고 자, 오른쪽 비었죠. 디발라한테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가 빼내면서 세트피스 상황 정재영의 프리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때 빠르게 잘라낸 후에 역습 상황을 노려야 되는 시간대입니다. 89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야, 환경이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고 오, 있는데 좋죠.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잘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정지영 선수가 1-0으로 앞서갑니다. 아직 끝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3판 2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벤투스 홈입니다. 네. 자, 자리를 바꿔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바꿔주세요. 네. 한 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판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한다 이걸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게 이제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저 황경 선수는 지금 경기 중이라고 뜨기 때문에 나오면 자리 바꿔주세요. 자, 자리 바꿔주세요. 자, 두 분 다 말씀 안 드시잖아요. 자, 자리 바꿔주세요. 안시하시죠. 자, 자리 좀 바꿔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벤투스 홈, 이번에 정지영의 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포메이션을 봐야겠죠? 그렇죠. 정지영 선수가 포메이션을 바꾼 것 같아요. 4-4-2죠. 그리고 재밌는 게 트레제기가 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레제기 섰고 쿼드라도도 섰어요. 쿼드라도가 아까 결승골을 넣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이 전술은 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김정민 선수가 잘 쓰는 포메이션을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술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자, 그리고 좀 공교롭게 네. 이상한 점이 아, 포그바 다시 내렸네요. 아, 다시 원래 포메이션을 좀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네. 감탄하면 안 돼요? 또 지 혼자 신나가지고 요거디 고거지 막 그랬어요. 고거디 고거디 하다가 네. 존나 짜증나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 보지 말죠. 네네네. 네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 앙리 선수 컨디션이 괜찮고 포메이션 바꿨어요. 똑같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걸로 연습을 했었었는데 네네. 굉장히 만드는 플레이가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 기대해볼 만하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 섰고 지니 섰고 라키티치 지도 투입까지 되면서 WG 환경 바르샤 대 유벤투스 홈 BJ 정재현 간의 경기. 네. 3판 2선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판은 정재현 선수가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환경 선수가 4-1-1-4로 항상 역습을 좀 노리는 선수인데 네. 이게 4-1-4-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정재현 선수처럼 지공상을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환경이 네. 지공을 한다.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저 그렇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 한번 네.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5판 3선이 아니라 3판 2선입니다. 네. 결승전만 5판 3선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만약에 환경 선수가 요번에도 진다면 네. 또 3, 4위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3, 4위전 전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깰 수 있는 뭔가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바르샤리, 자, 폴 포그바 뒤쪽으로 살짝 뺐습니다. 네. 알렉스 산두루. 오, 드리블 좋은데요. 그렇죠. 자, 중앙쪽으로 바르샤리. 자, 오, 퀸. 야, 퀸 좋아요. 트리제게 툭 주고 폴 포그바 큐부스터. 네. 야, 역시 정지영다운 그런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다 미드필더가 많은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누가 지공 상태를 잘 이용하느냐, 누가 드리블을 잘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승패에 갈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누가 볼을 더 많이 소유하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초반점유로 슈타이너. 네, 초반점유로 정재영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시계행기로 자 볼을 주지 네. 않고 있습니다. 그런 A패스가 위험한데요. 자, 짧은 패스 크로스 앞쪽으로 그다음에 히바우드 건너내면서 역상합니다. 자, 환경 타이밍이 조금씩 느려요. 네. 그래도 환경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는 네네. 아까 1경 이거 보죠. 일단 보죠. 자, 트레지게 C드립을 잡으면서 정지영 뺏기지 않아요. 정지영 올려 봅니다. 피케 바르찰리. 와. 이야.
좋습니다. 사실 뭐 네. 에, 이거 플레이도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문도 약간은 따라주는 정지원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 예, 바르찰리가 첫 번째 경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어제와 다르게 골까지 기록하면서 이건 티를 살짝 눌렀는데 정지영이 센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크로스를 올리면서 2차 세컨볼까지 노리는 바르찰리의 위치 선정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센터백인데 그렇죠. 유명 미드필더로 배치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환경은 좀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아 환경 진짜 우승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네. 4강까지 올 때 강성훈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자를 이기고 올라온 만큼, 아. 패스타임이 좀 늦었죠. 지금 환경이 크니까, 원래 수비를 보고 패스를 하고, 수비를 보고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패스를 하고, 그냥 뭔가 운에 맡기는 듯한. 그런 좀, 오. 좋죠. 자, 여기서, 아, 왜 그냥 너무 덤벼들어요? 이것도 트레저기죠. 아, 막으면서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환경이가 네. 수비가 너무 급해요.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너무 네. 급해요. 수비가.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직 뭐 경기 끝은 아닙니다만 네. 사실상 2대0 그리고 정재영을 상대로 2대0이면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포메이션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가는 환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키티치 포메이션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환경이의 그 단점 급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나오게 되면 또 역습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너무 만들려고 그래요. 네. 자 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듭니다. 저 이것도 또 열렸죠? 아 이야. 들어갑니다. 아, 드리블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네. 예측도 안 됩니다만 정재영이 넘사벽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마차기 너무나 좋았죠. 이야, 정말 잘하네요, 진짜. 네. 여기서 이거 꺾는 거 환경이라면 예측할 만한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네, 정재영이 이제 감 월드컵에서 신보석이 지고 나서 다음에 무조건 내가 우승한다. 내가 금메달 진짜 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 지독하게 연습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또 스튜디오 진출이거든요. 네. 자, 볼 포그바. 자. 이야, 오늘 진짜 이런 QW 패스. 자, 비달. 일단은 뒤쪽으로 빼내면서 안전한 모습 보여줬던 환경. 자, 길게도 던져봤고요. 히바우드 라키티치. 자, 백패스 연속. 부스케츠 압박 좋고요. 네. 이야, 정말 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 경기 3대0으로 정재영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황경 선수가 전술을 바꾼 게 네. 조금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한번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책을 세우고 나왔는데 원래 안 하던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네. 수비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번 찬스. 뒤쪽 자, 또 열려요. 오우, 방수 포그바 이게 뒤쪽으로 빼고 바르찰리 비달 이야 일단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좀 짧은 상황에서 네. 이런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실수죠. 패스가 실축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황경 선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또 냉정한 경기는 경기니까 그만큼 뭐 정재영 선수가 이야 드리블 좋아요. 가드라도 정재영 자 이것도 진짜 들어갑니다. 네, 진짜 잘하네요. 진짜로. 정지영이 유벤투스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고 네. 정지영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클라이보다 트레제게가 더 좋다. 트레제게가 더 좋아 보이네요. 트레제게. 완벽합니다. 네. 와. 놀랍다네요. 환경을 4대0으로 이긴다는 거는 환경 오늘 컨텐츠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못 참여할 것 같아요. 네. 참여해서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화나서 정지영 네. 얼굴에 생각 폭판을 정지영 얼굴에 생각하고 아, 때려버리겠죠. 네. 환경 너무 아쉽습니다. 예, 항상 뒤편에서 3위, 4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만큼 정재영 선수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싶어요. 정말 정재영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합니다. 예,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경기도 많이 했고 자,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환경이죠. 그렇죠. 아, 이제 긴장이 좀 풀렸나요? 하지만 정재영의 수비는 끄떡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만들어내는 플레이. 자 어떻게 할까? 정지영은 지금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큐톡 줄까요? 일단 달려봅니다. 자 과드라도 바페 치는 척 하면서 오 뭐예요? 큐브스타 일단 중앙에서 뺏겼고요. 네. 70분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정재영이 지금 이변이 없는 이상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 정재영과 상대 선수가 BJ 프리아 컨트롤이냐 아니면 정세현이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매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매치가 더 기대가 되는 네,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황경 선수는 예. 일단은 이렇게 다각이 왔기 때문에 네. 한 골이라도 넣는 거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변이 없는 이상 이대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황경은 영패는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발라 옆으로 줬지만 마르케스가 잘 빼냈고 네. 앙리, 호나우지뉴 저항의 PC방까지 가면서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좀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저기 쪽으로 아, 빼고 그쪽으로. 자 이렇게 자 보스케츠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아 이것도 왜 넘어갔어요. 이것도 넘어갔네요. 이것도 넘어갔어요. 운이 없었습니다. 자 정재영은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자 비달 아르센 비달 비달 주고 트레지 마르케스 자 경기 어떻게 될까요? 한번이라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유적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누치 87분 상황 자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사이드 열리는데 미에 비달 또 들어갑니다.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수비 숫자가 부족하네요. 네. 확실히 결승 진출자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때리는 척 하면서 옆으로 내주는 상태 굉장히 좋았네요. 황경이가 전설 A250점이라고 하는데, 황경이 전설 1000점까지 찍을 수 있는 선수. 아, 그럼 맛만 네. 넣으면 찍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를 5대0으로 가지고 논다는 거는 결승 진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회 연속 결승 진출. 네. 이번에 또 경기력을 봤을 때. 그렇죠. 충분히 이번에는 우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가 정재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이기 때문에 마음껏 보강하셔도 됩니다. 강화하셔도 되고 선수 추가하셔도 됩니다. 네. 보강하시고 결승전 때 12월 7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이도 수고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데 이야 이번에 정세현 대 프리와 컨트롤 아스날 대 맨유 자 이번에도 3판 2선으로 가겠습니다. 2판만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2판만에 끝날지 3판까지 갈지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저는 뭐 누가 이기든 사실 상관이 없고 네. 지금 보면은 두 선수 다 네. 개인기라면 진짜 대박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더 개인기를 더 잘하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더 개인기를 더 네. 보여주느냐가 이번 경기 승패에 갈릴 것 같아요. 시달 대 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대 받으시고 프리아 컨트롤 형 초대 좀 받아주세요. 제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자 어디 갔죠? 왜 또 나갔죠 갑자기? 아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맨유가 어웨이입니다. 맨유 어웨이. 예 어웨이입니다. 자 빨리빨리 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진행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대 맨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벵고와 퍼거슨 때부터 완전히 숙적의 사이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에, 실제 축구에서도 진짜 앙숙이죠 앙숙.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맨유는 지금 스태프를 낀 것처럼 보이는데 스태프를 안 꼈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메이션 한번 보죠. 자 일단 맨유 아 맨유부터 보죠. 맨유부터. 아 뭐 상황전에서도 보여줬던 그 포메이션 일단 나왔고. 네. 왜요? 아, 방제 바꿨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일단 바꿨고 지금 보면 요크와 앤디 콜이 일단 거실 섰어요. 이야, 이 두 조합이 옛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전성기 조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요크를 센트럴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즐라탄을 네. 일단은 공격수로 투입을 했고요. 헤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벨 샌데로스를 상대로 한번 비벼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메뉴 다 설명됐나요? 네. 자, 아스날 보겠습니다. 정재 선수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네. 그때 제가 상대했을 때 지루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루가? 지루가 타겟 아 본인이 성지루라서? 아 일단 죄송하고요.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뭐 긴장하지 마시고 네, 지루가 굉장히 헤딩이 네. 좋기 때문에 네네네. 지루를 이용할 것 같고요. 또한 베르캄프가 가마차기가 기가 막혀요. 그렇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가마차기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하죠. 네 자 완료가 됐습니다. 누가 이길지 결승전에서 우승자는 현금 400만원 외국에서 주문한 챔스 트로피, 우승한 팀 레플리카, 제닉스에서 네. 제공하는 키보드, 그리고 물론 진짜 금은 아니지만 금메달, 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다 쏟아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삽이에요? 엄청난 인지도까지. 삽이냐고요? 네? 제 삽이 약간 플러스. 얼마요? 얼마? 혼다님이 좀 대주셨습니다. 삽이 네. 얼만데요? 아니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냥 얘기하고 가요. 많이 썼어요. 2만원. 자, 바로 들어가보죠. 네. 네. 쳐먹고 싶네.
참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에메리치 스타미디 펼쳐지는 아스날 대 맨유와 경기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란색 유니폼이 좀 멋있어 보이네요. 자, 아니 누가 이제 정세현대 위즈의 프리아 컨트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개인기 최강 1위의 대결 시작합니다. 렛츠고 투잇. 우리 보여줬다는 사실 가보자. 컴온 렛츠고 파리 투나잇.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한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너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큰 대회는 네. 정세현 선수가 확실히 경험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실력이 비슷하면 경험의 차이가 이번 결승 진출자를 가려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의 차이는 누가 있지? Experience. 누가 있지?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세현 선수 소소한 이런 드리블 많이 들어. 이야. 아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드리블, 아, 이런 패스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 실수가 있었죠. 06W 네빌이 나뉘기 좋습니다. 마이크 페어백. 자, 중앙 쪽으로 요크. 네. 자, 요크죠. 요크 정말 잘한 선수입니다. 이야, 개인기 대 개인기 싸움이죠. 오. 자, 벌써부터 개인기를 살짝 보여주고, 나 컨트롤이다. 네. 어, 정세 한번 붙어보자. 네. 자, 중앙 쪽으로 요크. 이야, 자동을, 네. 오, 오, 개인기 보세요. 이야, 근데 정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세은도 저거 개인기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마 꼬리 갔을 때 똑같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그런 것도 약간 심리적으로. 이야! 오, 자! 오, 오 아, 개인기! 네. 컨트롤! 네, 자. 자,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줄러터 내려왔지만 정세현 선수 좌파 쪽으로 뺐습니다. 자, 패스 미스. 역습 들어가야죠. 정세현. 아, 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인터셉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빌은 금컴이 일단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드리블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컨트롤 선수가 네. 덤벼들면 안 돼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 오, 자, 난이 좋고요. 캠벨 수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 캠벨은 23번입니다. 어리버리 까는 인사 캠벨이거든요. 네, 저번 경기에도 어리버리를 좀 많이 깠거든요. 자, 근데 컨트롤 진짜 개인기가 대단한 게. 네. 저 상황에서 뺏기지 않고, 야, 뒤쪽 뺐고요. 줄라타. 자,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야. 자, 정세현 수비 좋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역습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다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자, 역습 나오잖아요. 자, 저 외질 이스 외질. 정세현도 개인기 보여줄까요?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와. 아, 굉장히 좋아요. 오,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자, 세스크 파브레가스. 뒤쪽으로 살짝 빼고 비에이라. 너무 좋아요. 앞쪽으로 램지. 아, 너무 예측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예측되고 있어요. 네, 중반 네, 중반 심리전은 아무래도 프리아 컨트롤 선수가 조금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우, 근데 개인기가 정말 재밌으니까 뭐 나오지 않아도 그냥 재밌는 네. 개인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일단은 뭐 멈추고 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네. 예. 와, 와 손 아플 것 같아요. 네, 프리아 컨트롤의 댄스 교실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뭐 삼바 벨리 댄스를 보여준다. 총집합. 예. 아우 지루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크 중앙 쪽에서 달려봅니다. 요크 탭 댄스. 저쪽에도 당신의 선택이야. 딴딴딴딴 나의 선택이. 아, 저, 아 잘했어요. 중앙 쪽에서 중앙 다시 한번 마이크 캐릭 난이 잡았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돌리는 물론 이렇게 개인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라스트 패스 확실한 패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패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골키퍼 컨트롤 좋았고 정세현 수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리다가도 이런 마지막 패스가 나와야 돼요. 네. 골을 넣어야 되죠. 언제 골 안 될 겁니까? 그렇죠. 살 안 뺄 겁니까? 살 아니요 저 빼면 방송 망해요. 어, 네. 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코너킥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의외로 정세현이 많이 지금 전멸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 저 캐릭 중간에 좋아요. 캐릭 어디 할 것인가? 자, 많이 접어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호날두. 저 올라가야 될 것 같죠. 개인기 한번 보이는데 맨유 시절 호날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 캐릭. 자, 리턴 패스. 아, 그러나 레인지가 잡혀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날의 수호신. 램지. 아, 근데. 수비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수비 타이밍이 미리 다 예측하고 있다는 듯이 네. 정세현이 패스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컨트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프리아 컨트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프리아 컨트롤이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골은 못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뭐 드리블하는 거 사실 쓸데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골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요크. 자, 게임틀 넘었고요. 요크가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프리아 컨트롤 선수가 올라가면 네. 프리아 컨트롤 선수는 정지용 선수와 비긴 선수로 유일합니다.
비긴요? 예. 비긴요. 비긴형이 말고 비긴이요. 아, 비긴요. 네. 발음을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아니, 캐스터가 아니, 영국식 발음이라 살쪄가지고 네. 혀에 살쪘니? 자 베르캄프 네. 달려봅니다. 논 플라잉 더치맨이죠. 맞습니다. 자 베르캄프 비행기를 못하지만 정말 잘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램지 뒤쪽으로 빼고 램지 네, 정세현 받은 개인기도 보여줘야 될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외질 아 정세현 오늘 왜 그러나요? 조금 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 정세현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세현 선수가 피파는 잘 안 하고 다른 게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에,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 정세현입니다. 정세현 네 자 글리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글리시 자 비라 자 큐부스터 썼고요. 이렇게 자 세스크 파브레가스 좋아 여기서 네 아니 만약에 네. 사실 맨유의 로이키 오 잠시 보다 보고 있습니다. 오 짧은 패스 아 정세현 선수는 슈팅을 너무 아껴요. 아까 황경 선수하고 비슷하게 네. 과감한 슈팅이 필요한데 너무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네. 맨유가 원래 로이키를 기용하고 아스날에 지금 비에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있었다면 사실 또 제2의 터널 사건을 볼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물론 게임이지만 그런 약간 또 약간의 퍼니한 그런 묘미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인데 네.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 저 뭐였죠? 샌드로스가 클리시가 네. 샌드로스 등을 때리면서 되게 조찌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코너킥 상황, 세트피스 상황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난이 준비하면 75분 상황 가사, 연장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가사 변경을 통해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에게 올라가겠죠? 아, 저 마이크 내리 바로 때려야죠. 아, 잠깐 하지만 일단 안 오? 자 일단, 자 일단 역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한번 허들을 넘는 지루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 허들을 언제 패치하나요? 자 네빌 아, 근데 넘는 게 저게 패스가 뒤쪽으로 와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패치하라도 안 됩니다 저거는. 네. 자 난이 옆쪽으로 흘렸습니다. 난이 외인 난이 난이 자 줄둔말 이야 개인기 보십시오. 루크쇼 올라가요. 다시 한번 요크 올려봅니다만 때려봐요. 외인 난이 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 자 지금 주둔 모드가 그냥 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433을 기용한 정세현 선수가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렇죠. 아 패스가 쉽지 않습니다. 정세현도 오늘 지금 첫 번째 경기를 손이 안 풀렸나요? 아까 좀 가멀드컵 방송을 키고 4강전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직까지 손이 더 풀리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 정세현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빗줄이 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연장전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프리야 컨트롤은 정세현하고 연장전 가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정세현은 제가 알기로 피파 온라인에서 가장 승부차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네, 승부차기만큼은 진짜 랭킹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저도 졌거든요. 예. 아니 본인이 졌다고 그럽니까? 네. 참고로 정세현이 저라고 그 게임했을 때 제가 정세현 거 한번 막았습니다. 저도 잘한다는 얘기겠죠? 아니죠. 네. 네. 운이죠 운이죠. 자 비라 뒤쪽으로 주고 세스크 파브레가스 자, 너무, 사냐 때려볼 만해요. 에이펙스 또 올라가나요? 오, 자 이번 거 좋았습니다만 너무 다예측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거리 슈팅을 해야 되는데 중거리 슈팅을 안 하니까 자꾸 수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컨트롤 막는 거 못 봤나 보네. 아 맞죠. 컨트롤 형님도 승부차기 잘하죠. 오 이거 승부차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겠는데요. 나니 앤디콜 앤디콜 어제도 앤디콜 오늘도 앤디콜 질라타니 올라탔습니다. 나 이거는 사실 네. 캠벨 이삼형님이 어리버리로 깠어요. 그렇습니다. 캠벨이 어리버리. 그러니까 저 번호를 바꿔야 돼요. 네, 이거는 헤딩을 물론 걷어내는 것보다는 네. 상대 공격을 좀 상대 공격이 편하게 헤딩을 못하게 조금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야, 지가 헤딩하려고 근데 자기가 네. 아 앤디콜 저도 좀 사고 싶은데요. 아니 또 연주래요? 저희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비에라 은카 도전을 하는데 앤디콜 은카 도전도 같이 가거나 하면 돈 나면 사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스코 파브레가스. 세스코 파브레가스. 오, 램지. 하지만 브라운이 빼냈습니다. 또 꺾으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브라운의 모습이 마치 전성기 시절 리오 퍼디난드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장 후반전 105분 15분 남았습니다. 정세현 이제 동쪽을 넣어야 되고 컨트롤은 이대로 끝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볼 돌림은 몰수 패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시고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한 골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정선 선수가 조금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자기만의 플레이, 자기가 잘하는 루트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베르캄프, 데니스 베르캄프. 베르캄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볼터치, 골 결정력, 침투, 비비기 이런 게 있는데 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해요. 아~ 아무래도 그런 게 중요하겠죠. 아, 이거 마이크 캐리부터 쓰면서 질렀다. 네번이 맞았습니다. 일단 잘 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수현은 마지막 공격. 자, 좋았고요. 이거 못 살리면 정수현 그렇죠. 끝납니다. 그렇죠. 공격 숫자 4대 4 똑같은데 빠르게 앞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자, 뚫렸어요. 이거 좋죠.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심리전 싸움인데요. 야, 좋았습니다. 심리전! 와! BJ 플레이어 컨트롤! 이게 내가 컨트롤이다! 내가 컨트롤했다! 내가 컨트롤 보여줬다! 에이테클 미쳤습니다! 와, 괜히 닉네임이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골키퍼까지 올라왔거든요! 넘기고 베르캄프! 비에이라 다시 한 번! 옆쪽으로 내줬습니다! 일단은 싸냐! 일단은 외질! 백패스! 좋댔어요! 마지막! 숄 캠벨! 어리버리! 120분! 안 끝났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빼고! 조첼! 네. 렌지! 아스날! 큐더블패스! 키웠습니다! 자, 이거는. 와, 이 태클한 거는. 네. 외질이 왼발잡이임에도 왼발잡이인 것도 예측을 했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ZD 찰 것도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오히려 정세현 황경보다 더 재밌는 건 BJ 프리아 컨트롤 대 BJ 정세현. 이게 바로 꿀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클럽 월드컵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광경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광경을 보고 계신다면 추천 한번 그리고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리 바꿔주시고요. 자,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세요. 형 배고픈 거 아니죠? 네? 배고픈 거 아니죠? 자.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 네, 자리 바꿔주시고요. 밥 달라고 꿀꿀. 자, 여무세요. 자, 정세현 선수. 정세현 선수, 여무세요. 아, 공 돌리기요? 아, 지금 근데 보기에 공 돌리기가 좀 심했나요?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나 좀 생각하는데. 글쎄요. 예. 아직 뭐,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막 그. 공을 완전히 막 돌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 돌리기의 네. 규정이 대회에서 약간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네. 자, 심판 아니면 얘기하면 몰수패 처리됩니다. 자, 싸우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둘 다 몰수패 처리하고 환경 올립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뭐 세현이가 같은 클럽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이. 만약 몰수 있다면 바로 몰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고 할까요? 자, 싸우지 마시고. 네. 자, 탑이 이제 비하하지 마시고요. 강퇴당합니다. 볼 돌리기 규정이 굉장히 애매한 게. 그렇죠. 뒤쪽에서 패스를 7번 이상 돌리면 볼을 돌리는 걸로 관주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또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졸렬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충분히 어필해 볼 만한. 왜냐면 그만큼 정수현 절실해요. 그렇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어필을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졸렬하다고 하면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자, 빵 때리세요. 아, 잠깐. 자, 이번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현이 아무 좀 급했나 봅니다. 벤트너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벤트너. 일단은 뭐 드리블로 안 되기 때문에 네. 크로스로 하겠다는 그런 정수현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네. 벤트너 제가 또 잘 썼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근데 지금 퇴물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샌더스와 네. 코시엘리 쓰는데 캠벨에게 완전히 지금 정수현이 캠벨은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빼버렸고요. 네. 캠벨이 컨디션이 다 죽지도 않았는데 안 쓴다는 건 네. 완전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망을. 그렇습니다. 이거 스태프 아닙니다. 스태프 아니죠. 스태프라고 하시는데 스태프가 아니라 맨유 능력치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게 없습니다. 라이브 부스터는 자기가 그만큼 팀을 선택을 잘한 거고 그렇죠. 그 줄을 잘 탄 거기 때문에 라브는 또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다고 이 선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가 그게 졸렬한 거죠. 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이번에는 정수현이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 네. 이번에 올드 트래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코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네. 자, 이런 초점 없는 눈동자, 이런 광선적인 눈빛. 자, 이거 보세요. 눈 한번 안 깜빡거리고 미쳤습니다. 자, 미쳤어요.
이런 광성적인 눈빛,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이런 광성적인 눈빛, 욕구하면 한 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대표, Be They Free Control. 자유로움과 컨트롤이 만났다. 네. 그 BJ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정세현이 깨뜨릴 수 있을지, 비퍼라인 명실상부 최강자를 가리는 감클럽 월드컵 4강전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맨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야, 휴지 없냐? 아, 왜, 왜, 왜? 어우. 침이 많이 튀겨? 어우, 세수한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자. 세수할 뻔했네. 고마워. 어우, 재밌네요. 침 좀 닦아. 좋습니다. 반니와 요코 투톱이고,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니 포그바, 펠라니, 루크쇼, 스몰링, 에반스, 발렌시아. 에반스가 좀 안 좋던데. 네. 자, 에반스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별리그에서도. 네. 조별 예선에서도요. 자,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컨트롤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세현 선수의 그런 어필이,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컨트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자기 플레이를 안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근데 볼을 많이 돌리면 저게 제재를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기 플레이 하시고요. 벤드도 빠르게 주고 들어가야 돼요. 박스 우로. 오. 이야, 이번에 좋은. 와! 이번에 저거 보세요. 저 누굽니까? 반대사는가요? 자, 등으로 박았어요. 자, 이거는 벤트가 일단 보죠. 일단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벤트나! 아, 오우, 쳤습니다. 네. 저거는 발길 네. 앞으로 하고 쳤어야 되는데, 네. 정세현이 발길 미드로 하고 쳤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 뭔가 로빙 헤딩 슛이 된 듯한 그런 슛이었고요. 네, 전 버전에서 벤트도 저러지 않았거든요. 자, 일단 옆으로 바로 주고 올려봅니다. 네. 피에이라! 하지만 아, 잘 막았던 스몰리 같은데요. 네. 센스 받아냅니다. 자, 수비까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드릴 때 골을 넣지 못하면 오히려 역세 상황에서 골을 먹을 수 있는 정세현입니다. 어, 강투비 형님 왜 갑자기 별풍선 쏘세요? 쏘지 마세요, 형님! 은근 좋으면서. 자, 아니, 은근 좋은 게 아니라 월급 받나 받는 거죠. 안 돼, 이거. 형님, 한 더 쏘시면 월급 안 올려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예, 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자, 요크 달립니다. 네. 자, 뒤쪽 살짝 빼고 포그바. 아무래도 정세현 선수가 그만큼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네. 네, 컨트롤 선수가 볼을 조금 소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역습 상황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오거든요. 자, 좋습니다. 박은지 갑자기 감투민님한테 키피를 준다. 오! 오! 자! 아, 이거 나오면은 어, 잘 좋았어요. 키퍼 컨트롤 자. 정말 잘했던 정세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거 키퍼 컨트롤 굉장히 잘했죠. 네. 네. 자, 중앙쪽에서 베르캄프, 데니스 베르캄프 드리블 좋습니다. 이번에 정세현도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와 다르게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 정세현입니다. 이럴 때 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데 정세현이 약간 볼 돌린다고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기만 하면 지도 약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볼 돌린 거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시 한번 안 싸우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세현이 아까 했던 건 졸렬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이 있고 난 이 대회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욕을 하시는 분은 제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홀로트레 간절한 사람이 승리하는 이번 그렇죠! 자, 둘 다 응원합니다. 누군가 올라가고 누군가 트로피를 들겠죠. 누군가 400만을 받고 누군가 시청자가 늘 것 같습니다. 실력적인 싸움, 피파계의 어떤 또 다른 실력파가 나타날 것인가. 네. 둘 다 BJ입니다. 예. 벤트노! 아, 이거 A댓글 보세요. 자, 벤트노로 개인기보다는 헤딩 쪽으로. 오, 야, 이거 자, 어? 옆쪽으로 주지 않았죠? 요크 뒤쪽으로 아니스 루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7번입니다. 08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윙으로서 최적화된 그런 시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1경기와 다르게 정세현이 굉장히 컨트롤 선수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골은 안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 양 선수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자, 다니 발렌시아 16시즌이 수비도 많이 상향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짧은 패스코스 샌데로스 좋습니다. 2006년 때 볼을 놓고 케찹이 피나가지고 피나면서 세레머니 했던 그 백곰 샌데로스 들어온 새끼죠. 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죠. 데니스 베르캄프로 계속 빌드업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정세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세현이 지금 볼을 못 넣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볼을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과감한 슈팅 때리고 세컨볼 노리고 크로스 올리고 이런 게 필요한데 네. 너무 드리블이 많다는 거죠. 아, 그만큼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QW 패스, 반니네 샌데로스, 그리고 엑토르 베리까지. 와! 레만이 이걸 막아냅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선방싸움입니다. 우와! 이야, 이거 미쳤습니다. 한 경기에 두 명의 골키퍼가 이런 슈퍼 세이빙을 보여주다니요. 그렇습니다. 자, 반데사르와 레만의 싸움도 정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세현 선수의 어필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롤 선수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드리블을 안 쓰고 너무 빠르게 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네. 자. 멘탈을 어떻게 보면 작전이 성공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달리기 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달리기 키 전혀 이용 안 했거든요. 그 전반에는. 그렇습니다. 자, 벨라인이 네. 63분 상황 폴 포그바 리턴 패스 좋고요. 자, 프리아 컨트롤 굉장히 빌드업이 부드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발렌시아. 자, 지금 수비가 많기 때문에 볼을 뒤쪽으로 빼면서 공간을 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볼 포그바. 벨라인이 수비 너무 많습니다. 자, 정세현은 바로 뺏어서 역습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막 ZS 패스 좋았습니다. 센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ZS 패스가 가끔 나오면 되게 좋은 패스거든요. 저 ZS 패스가 방금 AS처럼 꺾는 척 하면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정세현도 커서 풀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우, 그런 거 잘하시는데 왜 안 돼요? 손가락으로. 아, 몰라. 생각만 해서 안 돼. 오, 자, ZS 또 ZS. 그렇습니다. 자, 꺾는 척 하면서 계속 ZS로 혼란을 주고 있는 컨트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계속되면 정세현도 눈치를 채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유율을 갖고 가는 게 정세현 선수가 약간 불만이 있는 상황 같긴 해요, 사실. 네. 예, 계속 뭐 계속 볼을 돌리고 자, 일단 보죠. 자, 일단 봐. 그렇습니다. 일단 봐. 이거 봐. 일단 보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말. 자, 볼을 돌리더라도 청춘 FC 안정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그냥 실력으로 보여줘라. 그냥 이기면 된다. 그렇죠. 정세현이 이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모든 사람들 정세현의 환호를 외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세현 잘한다. 잘한다. 네.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결과 원인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패배자는 닥칠 뿐이에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기면 됩니다. 자,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선수가 교체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선수를 교체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벤트너 선수를 조금 교체하지 않을까. 벤트너? 그렇죠. 세스카 파브레가스를 교체하고 자,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었네. 램지가 나오네요. 네. 자, 램지를 왜 넣었을까요?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433은 미드필더, 자, 일단 보죠. 일단 봐. 일단 보죠. 그렇죠. 네. 램지가? 이걸 왜 안 때리는지. 그냥 때리고 세컨볼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또 꺾었어요. 자, 정세현 선수 좀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컨트롤의 수비, 아까 수비 봤잖아요, 태클.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게 맞습니다. 네, 역시 해설 잘해.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한 것 같아. 잘하네. 잘하지. 정말 역시 결승전 해설다워. 오케이. 잘하네. 결승전 해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A태클을 생각해서 꺾었는데 그 꺾은 게 골키퍼까지 나와버렸고, 골이 드리블이 길어졌고, 이제 VJ 프리아 컨트롤은 어떤 교체를 할지 난이를 뺐습니다. 막난이를 빼고, 저 지가 못하면서 존나 씨부리네요. 뭐 이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자, 세 명 교체합니다. 자, 음키트리안, 루니, 이브라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 보는데요, 음키트리안은. 네, 연장까지 생각한 그런 교체 투입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탑이제이 피하신 분들 바로 강퇴를 시켜주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아, 역시 질라탄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공중권 능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까신 분들 그냥 바로 매니저분들 바로 강퇴 좀 시켜주세요. 네. 자, 이제 하지 마시고 채팅창에서 이렇게 또 괜히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도 기분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강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왼쪽! 그렇죠. 질라탄을 넣은 그런 교체 투입한 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렇죠. 질라탄을 이용한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뭘 보고 봐. 이대로 끝날까요? 설마? 자, 오! 꼭슛 나오나요? 꼭슛 나오나요? 정세현 수비 좋아요. 정세현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또 연장전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태프가 없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리한 쪽이 정세현이에요. 왜냐면 금카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팀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진정한 강자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반니 선수가 네. 샌데로 선수 척추뼈 쪽을 헤딩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샌데로 선수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노잼이네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냥 해설이나 하세요. 네, 미키타리안. 미키타리안이 양발잡이라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가마차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컨트롤이 볼을 잡았을 때 이야 뭔가 해낼 오. 것 같은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세현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세현은 마지막까지 보여줄 의향이 있고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비에이라 정세현, 정세현이란 이름 사실 중앙대 e스포츠학과 게임 잘하고 멘탈은 안 좋고 좀 노잼이지만 정말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진짜 개노잼이에요 진짜. 아니 형이 비하하지 말라 해놓고 네. 형이 하면 어떡해요. 아 맞네요. 자 저 뺨 존나 세게 때리세요. 자 죄송합니다. 아니 너는 왜 때려 자꾸 벽파 연습하는 거지. 자 앞뒤가 다른 남자 BJ 감스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차기 싸움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둘 다 개척이기 때문에 네, 정세현도 잘하고 아니 그냥... 그래가지고 90분 동안 계속 잡아요. 뛰실 때까지. 이빨 그냥 새벽 4시까지. 그래가지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감방이 끝났나요? 아 이제 승부차기 3시간 동안 보고 자는데 끝났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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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엉덩이 흔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정세현입니다. 아, 정세현 선수답게 이렇게 슈팅을 때렸어야죠. 보세요. 잡자마자 바로 때리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세현이 네. 보여줍니다. 매스! 우라지!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네. 왼쪽 골망을 시원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프리아 컨트롤 형님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고 기본 패턴 가장 잘 쓰는 패턴으로 볼을 빨리 넣어야 될까 싶어요. 왜냐면 또 볼을 괜히 심리전 걸다가 자 멘탈 좀 흔들리죠? 네, 멘탈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네. 자,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자, 맥스웰즈. 자,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조금 들어가겠죠. 자, 좋습니다. 정세현, 정세현. 자, 오른쪽으로 뺐고요. 리오넬 반페르시. 자, 줄듯 말듯. 오, 플립 보세요. 그래요. 정세현도 개인기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빅토르 베르. 반페르시. 자, 오성의 반페르시. 오우, 자, 빼냈고요. 자, 여기서 가야 됩니다. 저희들 경기 끝날 수 없어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세 번째 판까지 네,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대1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아스널 대 맨유. 다시 한번 아스널이 홈이고요. 자, 교체해 주세요. 자, 교체해 주시고요. 자, 자리 바꿔 주세요. 자, 세 번째 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리 바꿔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정세현 이길 것 같아요. 아, 정세현이 네. 확실히 지금 경기력도 좋았지만 그렇죠. 프리아 컨트롤 선수가 네. 경기는 굉장히 완벽했는데 네네. 두 번째 경기 조금 약간 멘탈이 좀 나간 듯한 그렇죠. 그런 경기력이 아, 예, 그 자기 그 이러면 되는데 약간 좀 움츠러든 듯한 예, 저 그거고요. 자, 프리아 컨트롤 형님도 얘기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경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파가 아니라 자 그냥 우리 매니저분들 그 계속 물타기 하신 분들 바로 그냥 잘라주세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이게 대회라 지금 시청자 신경 쓰일까봐 계속 강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그냥 그 물타기 하신 분들은 바로 강퇴를 해주세요. 진짜 괜찮아요. 네, 강퇴를 좀 해주시고 그냥 잘려주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더 채팅창이 난리가 날 바에는 그냥 좀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아 저는 뭐 세영이가 같은 클럽에서 응원한 게 아니고 네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조금 멘탈이 흔들린 게 보여서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저는 공정하잖아요. 아까 네, 공정하게 했었죠. 정세현이 그 돌린다고 했을 때 내가 아니 당황하지 마. 아니, 잘했어. 잘했어. 신경 써. 아니 저 카툴 형이 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진짜 갑자기. 자, 우리 12시가 지났습니다. 아까 보니까 19,000명까지 시청자가 올라왔었는데 자, 여러분들 추천 딱 한 번만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만 받을게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앙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네. 오지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태현 선수가 네. 1경기, 2경기, 4-3-3 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살살 미드필더가 많은 포메이션을 배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적으로 가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야, 내 그 핸드폰 가져와.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내 그 핸드폰 어디냐? 혼자 하고 있을게요. 해서 자, 뭐지?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과연 결승에 갈 네. 선수는 누가 될지. 결승에 가면 일단 100만원 확보거든요. 자,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집중이 안 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로 진짜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는 컨트롤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2경기는 정세현 선수가 조금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굉장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자, 기혜리 양이 저 이번 주 이제 07랑 내가 공룡하게 금카 갈 건데 아, 월배 양님? 네.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비엘한번 가자. 자꾸 기대를, 기대감 있게 하지 마요. 비엘한번 붙이면 나 이제 7천억이야. 끝났어. 네. 다음 주 메시 10카 전화 왔습니다. 못 붙이니까 문제지. 자, 갑니다. 근데 메시 10카 주인분이 자꾸 돈을 요구하면 상한가 플러스 50만원이라 하시는데 적절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꾸 상한가에 사는 것도 그런데 50만원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조율 중이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죠. 자기가 자기 BJ 하고 싶으니까 시청자를 한번 몰아달라고 했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그분. 얘기 중이니까 그만 안 판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고 싶어. 왜냐면 미씨 그 제, 일단 경기에 집중하시죠. 네. 오. 자,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또. 자, 이렇게 톡 찍어주고. 오. 그렇습니다. 오, 이야! 업사이드에요? 네, 업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컨트롤이 컨트롤을 통해, 저게 키보드로 컨트롤이에요. 공을 딱 띄우면은 수비 커서가 풀려. 아! 이용한 거예요. 일부러 이용한 거예요. 네, 일부러 컨트롤 한 거예요. 컨트롤, 키보드로 컨트롤. 네. 몰랐어요? 아니 나 몰랐지. 이런 거 몰라. 아, 정세현도 실수해요 지금. 네. 정세현도 지금 어우 지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긴장감을 이겨내는 자가 이걸 즐기는 자가 우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대회는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네. 더 긴장을 안 하고 자기 플레이를 만들어 가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난이 뒤쪽으로 빼고 안토니오 발렌시아. 자, 이삼씨 지금 대회 중이니까 좀 제발 나가주시고요. 자, 여기서의 오오차 다니! 오차! 자, 이번에는 그렇죠. 좀 콜루트린가요? 일단 수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코너킥 상황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컨트롤이거든요. 오! 자, 루크슛! 들어갑니다! 반디스테 로이! 지금 보면은 코너킥을 그냥 방향킥 위로만 올린 게 아니고 네네. 일부러 감아찼어요. 아~ 일부러 감아차면서 반디스테 루이의 헤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왔죠. 그렇습니다. 자, 30분 상황, 28분 상황입니다. 네. 자, 아론 램지. 그렇죠. 정세현 선수가 포메이션을 이제 4-5-1로 바꿨는데 네네. 오히려 조금 일단 선제골을 먹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수비적인 포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지금 A패스를 찢어주려 하는데 아까 골킥도 그랬고 방금 A패스도 그랬고 자꾸 지금 볼이 길어져서 상대에게 드로인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정세현 선수가 키보드에서 또 패드로 전향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패드 A패스 웬만하면 미스 안 하는데 네. 미스한다는 건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아론 램지. 자, 메스 웨질. 자, 좋죠. 여기서의 드리블이 정세현의 골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 이야! 와우! 자, 컨트롤 좋았습니다. 컨트롤 선수는 지금 패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냥 D를 막 S를 누른 거죠. 일단 보죠. 자, 헤딩! 자, 좋았고요. 다시 한 번! 네. 쇼캠벨 23번입니다. 2, 3, 어리버리 깔까요? 그렇습니다. 자, 옆쪽 잘 내줬습니다. 쇼캠벨 들어가야죠. 자, 빠른 패스. 비에이라, 뒤쪽으로 내주고, 세리 앙리, 네. 공룡 앙리, 은카. 자, 중앙으로 패스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를 조금 활용해 보는 것도 정세현 선수한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걸 그렇습니다. 이거 뚫어낼 수 있을까요? 중거리 슛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크로스 아니면. 자, 정세현. 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플레이에도 나오잖아요. 네. 딱 봐도 나오죠. 생각이 너무 많고. 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프리어 컨트롤 이대로만 하면 돼요.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우리가 이 4강 1경기 정재현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은 네. 정재현 선수는 일단 빌드업의 시작점은 윙이에요 항상. 아~ 사이드 쪽으로 볼을 뿌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비가 자연스럽게 벌려지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이 열리는 건데 네. 정재현은 계속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공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나니 그렇죠. 앞쪽으로 주고요. 요크. 자, 다시 한번 볼 포그바. 그렇죠.
자, 사이드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윙으로 가니까. 네네. 비록 업세가 되긴 했지만.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수비가 두 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상황을 오히려 조금, 아, 보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 정세현 선수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53분. 좋습니다. 자, 옆. 오! 외줄이? 오, 차! 그냥 때려야 돼요. 그냥 때리세요. 아! 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세현 선수, 자, 일단 보죠. 일단 보고. 네. 자, 일단은 반페르시 왼발이. 자, 일단은 오사이 열리죠. 이거예요. 그렇죠. 올라, 그냥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자, 마감인데 플레이컨대 시수비. 올라, 그렇죠. 안 돼. 아! 자, 이렇게 되면서. 네. 1대1.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야 돼요, 크로스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뭐 일단은 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두 번의 슛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디에랑의 왼발과 지루의 헤딩에 합쳐져서 1대1 골을 만듭니다. 최고의 수호신 반데사르도 아무것도 못 말리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파워헤더 히든 특성을 갖고 있는 선수의 그런 헤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석으로 갔고 굉장히 강력한 헤딩을 보여줬던 지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 말 없는데? 감독님. 자, 그리스 호날두. 자, 비라 그렇죠. 64분입니다. 메스 와질. 일단 따라간 정세현이고 네. 지금 수비 보면은 절대 실수도 납니다. 자, 반페르시 네. 중앙 쪽으로 정세현. 자, 막아냅니다. 프리에 컨트롤 막아내요. 자, 붙어야 됩니다. 네. 자, 본인이 잘하는 압박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다릴 때 기다리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실수예요. 자, 그렇죠. 자, 프리에 컨트롤 요크 빨라요. 요크한테 가면은 그렇죠. 수비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세현 선수 약간 운이 따라줬습니다. 네. 자, 사이드 쪽으로 뺐습니다. 자, 웨인 나니. 웨인 나니. 그렇죠. 자, 데르디오크. 자, 에인 발렌시아 고민이 많습니다. 자, 데르디오크. 에인 발렌시아 다시 한번 데르디오크. 그렇죠. 자, 웨인 나니 중앙 쪽에서. 자, 슬금슬금. 오. 그렇습니다. 자, 미카엘 캐릭. 슬금슬금 볼 돌리면서 와! 리오넬! 와! 이게 안 들어갔어요. 공간도 많았지만 피닉스 포그바의 시저스킥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네, 포그바다운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발리슛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약간은 빗나가서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피닉스 포그바가 저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예. 네. 자, 리우쇼. 자, 마치 캐릭, 웨인 네. 나니. 다시 한번 에인 발렌시아. 자, 오히려 점유율은 이제 또 한번 1경기와 같이 컨트롤 선수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와, 짧은 패스 이거 여기서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쇼트 캠벨이 잘 해냈습니다. 네. 자, 캠벨이 이번에 잘 나가죠. 자, 리오 바니슬리.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치 외질. 자, 드리블 좋아요. 달려야죠. 아, 일부러 얻어냈어요. 일부러 드로인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파울이야, 드로인 파울. 얻어냈어요. 파울이라고. 파울입니다. 자, 89분 상 또 연장전 갈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뭐죠? 오, 연결됐죠? 자, 저기서 혼자 자. 자, 티오 왕리. 자, 아론 램지 뒤쪽으로 빼고. 자, 마추 웨질, 엑토 우가에린. 자, 좋습니다. 자, 반페르시. 옵사이드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확실히 프레야 컨트롤 선수가 네. 수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물릴 때 물르고. 연장전입니다. 네, 네. 딱 뺏을 때 뺏고. 이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는 승부차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 경기 다 연장전으로 가나요? 네, 네. 아, 참 개꿀잼인데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티오 왕리, 리오넬 코시엘리. 자, 사이드 쪽으로 A 패스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팀 모두 안정적으로 패스를 하고 있다고 느낀 게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역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QS를 안 쓰고 자, 일단 차차 잘라는. 자, 지루. 좋습니다. 오왕 지루. 자, 패트릭 비에이라. 야, A 패스 좋아요. 리오 반페르시 짧은 패스 크로스 외질 들어갑니다. 정세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는 앞쪽에서 스몰링 선수가 네. 볼의 위치를 잘 잡지 못했고 지금 보면은 일부러 위쪽으로 잡아두면서 외질의 왼발 슈팅을 노린 정세현. 이 돌아서는 트래핑이 진짜 외질 같았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Z뒤로 잤어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연장 전반에 골을 뽑아낸 정세현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컨트롤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컨트롤 선수는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면 뒤로 아까 뺐거든요. 자, 더 보세요. 좋아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사 아니요? 와! 이게 야,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야, 운까지 따라주고 있는 정세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오늘 피닉스 포그바가 오늘 좀 안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엄청난 발리슛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살짝 아쉬웠죠. 자, 일단 2대1로 앞서가고 바로 이어서 연장 후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의 주인공! 자, 누가 될지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좀 승부차기를 한번 가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거의 지금 2만 명 넘게 보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승부차기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자, 좀 네. 개인적으로 승부차기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발 오, 와! 자, 아,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쳐주세요. 수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실수 나오고요. 비세이 프리야. 이야, 잘 접었고요. 오! 와! 요크 위쪽에 맞으면서 와, 이것도 네, 바로 헤딩, 줘야죠. 네, 헤딩 컨트롤, 헤딩 그 타이밍이 조금 미스가 났죠. 그렇습니다. 115분. 자, 지금 많이 급해진 프리아 컨트롤 선수거든요. 자, 이거 여기서 뺏기게 되면은 지는 거예요. 자, 승차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결승의 주인공이 정해질 것 됐습니다. 자, 네, 자, 개인기 농락. 자, 아까 뭔가 그걸 대갚아주는 듯한. 네, 아, 경기 끝나나요? 오, 뭐죠? 오, 경기 안 끝납니다. 자, 지금 자, 이렇게 결승 진출자는 정세현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WG 내전이 탈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승 3, 4위전은 환경대 BJ 브리아 컨트롤. 네. 그리고 결승전은 수고하셔. 예, 정세현 대 정재영, 정씨의 싸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